진짜 뭐 제껴서 주거나 아니면 줘서 해도 지가 타락방 하든 크로스 올려주면 막 높은 애들 있어도 막 점프해서 뭐 머리 박고 뭐 다 갖췄었어 그냥. 하여튼 주영이는 그냥 스트라이크 기질이 있었어요. 괴물이다. 더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내 생각인데. 그 내가 봐도 괴물이었거든. 안녕하세요. UMG 윤 스쿼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 옆에는 뭐 전북현대 레전드이자 국가대표 날쌘돌이로 정말 그 명성을 날렸었던 우리 지금 현재는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 스카우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승현 선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그 UMG 시청자분들께 제가 소개는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 스카우트 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. 아, 또 하나 있잖아요. 또. 아, 제가 스카우트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취미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 시점에서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축구를 촬영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하고 있고 예, 채널명은 소닉입니다. 아니, 그 봤어요. 나도 봤는데 옛날 선수 때 빨랐으니까 편집을 본인이 하는 거야 지금? 편집도 내가 하고 촬영도 내가 직접 그냥 머리에 달아가지고 재밌던데 그래도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보신 분들이 좀 실감 난다고 유튜브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애들 스카우트도 하고 제일 바쁜 우리 이승현 스카우트를 모시고 진짜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사실 그 2004년도 청소년 대표 상비군 처음으로 말 섞고 한 건 그때 처음이고 그렇지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유명했거든요.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주영 선수가 청구고등학교를 나왔어요. 근데 그 학교에 9번 그때 승현이 9번? 9번 9번이었고 박주영이랑 가장 발을 많이 맞춘 선수이기도 한데 고등학교 때 시절에는 사실은 승현이가 워낙 빨라가지고 큰일 날 소리가 근데 스피드는 그래도 스피드는 선수보다 빨랐지 않았나?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피드만 놓고 보면 그냥 속도만 놓고 보면 아니 근데 진짜 개 빨랐어 진짜로 소닉 왜 소닉이라고 적겠어 자기 이름을 근데 이미지가 좀 연상되긴 해서 지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내가 전국에서 그렇게 빠른 선수라고 나는 생각 안 했던 거 우리만 알고 있었죠?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만 그냥 빠르다고 했는데 그때 소집했을 때 우리가 룸메이트 맞아. 같은 방을 썼어요 그때 20세 피파 월드컵이 있잖아요 박주영 선수는 이미 뽑혀있어 뺄 수 없는 선수잖아 또 보고 싶은 여러 포지션들을 두세 명씩 선발을 해서 이제 각지에 또 다른 선수들을 또 새로 소집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어서 4명, 5명을 새로 뽑는 더 본다 더 보고 거기 이제 한양대 학교 1학년 저는 이제 충북대학교 1학년 해서 포지션이 겹쳤어요 라이트 오른쪽 윙 포지션이었는데 내가 졌지 뭐 개빨랐거든 근데 같은 방 붙여놨어 나름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좀 대표팀 막 좀 부심이 있잖아 거기서 만나니까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막 근데 이제 같은 방 쓰고 운동을 같이 했잖아요 아 나 얘한테 안 되겠다 이거를 첫날 느꼈어 나는 트레이닝하는데 그 처음에 막 그거 있잖아 달리기 막 테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 제일 빨랐어 그때 그건 기억나요. 그 지도자 쌤들이었거든요. 그때 이제 네, 그래서 내가 막 달렸는데 딱 도착했는데 이제 보잖아요. 이제 어떤 반응일까. 키코 뭐 이렇게 보여주니까 눈 이러지면서 막 서로 막 얘기하던 거. 그게 기억나. 몇 천지는 모르겠는데. 근데 하여튼 잘 빨랐어. 우리가 체감상 느끼기에도 근데 이제 포지션이 겹치고 같은 방이고 나를 더 이상 대표팀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지 이 친구야. 그래서 널 떨어뜨리고 내 자리에 있는 건가? 그치 내가 그때 이겼으면 우리 자리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. 아니 어떻게 할 수도 있고. 아니 난 승현이 너무 좋았어 이게. 좋았지. 뭐, 워낙 고등학교 때는 우리도 나도 보인고 청구고 그때 당시 우리가 그래도 꽤 잘했잖아 고등학교 때. 그럼 라이벌. 라이벌은 아니고 뭐 우리는 라이벌로 생각했으나 우리 라이벌로 생각했냐? 안 했네.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우리 라이벌은 뭐. 부평. 그치. 막 보이지 않는. 이근호, 김승효, 하대성이. 서로가 대회 때 만나서 그 지는 걸 소문나기 싫어서 피해서 가지 않았나. 대회 때 만난 적 한 번도 없거든. 우리를 피한 건 아니었어? 그냥 피한 것 같은데? 걔 기분이 나쁘네. 청구고는 이제 승현이랑 박주영이
멱살 잡고 막 전국대회 막 우승하고 다니던 그런 학교였고, 부평구는 워낙 다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근호, 하대성, 김승용 이 선수들이 이제 우리 대통령으로 결승전 때 부평구 나했거든. 우리가 2대1로 비게 승부차기로 져서 준우승을 했거든. 아, 그 PK로 졌네, 그래도. PK를 졌어. 그래도 라니야. 그리고 막상 본인이 잘했어요. 개무시하네, 아까부터. 아니, 내가, 나도 선수 때 연구를. 아, 유명했던. 연구 잘했어요. 본인 하면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. 이름도 이미 어찌 보면은 좀 기억이 날 만한 이거. 우리 본인 하면 연구를 알고 있었지. 대학교 가서도 워낙 충북 때 연구란 때가 잘했기 때문에 친숙한 거야. 우리가 막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면 어색할 수 있는데 나는 솔직히 연구밖에 기억 안 나. 연구가 진짜. 근데 이름 자꾸 너무 자주 부르지 마. 연습가 같아. 연습가 같아. 지금 연습가 같더라고. 그때 그래서 나 연구를 알고 있었고. 나도 이승현이 형 알고 있었고. 알고 서로가 만나서, 그러니까, 야, 연구야, 이래 되는 거. 그때 우리 고대랑, 연습 경기 때였었던 거 기억나냐? 기억은 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. 잘 안 나? 박주영이 우리 방에 들어왔던 거 기억 안 나냐? 주영이 확정돼 있는. 그래. 팀이 대표팀 그래. 명단에 있건. 아니, 옛날 같은 방 썼잖아요. 고대랑 연습 경기를 떴는데,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방에. 근데 박주영 선수가 방에 들어오는 거야. 승현이 보고 온 거지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락하고 지낼 때는 둘이 이제 침대 앉아서 얘기하는데 나는 좀 이렇게 살짝 떨어져 가지고. 그 박주영은 또 이제 한창 유명했어 또. 나는 박주영 오니까 나를 쳐다보더라고. 쳐다봤는데 네가 날 안 보더라고. 영구야. 서운하셨네. 많이 서운했죠. 지금도 이 서운함을 계속 토로하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. 원래 저 오늘 묻으려고 오늘 영구가 나 묻으려고 오늘 보는 것 같은데. 그 고등학교 때 박주영 선수가 브라질에 갔을 때 그 시스템이 우리 그 포스코 재단. 나 거기 갔었는데. 나도 있었어. 그래. 우린 그래서 나 아는 거잖아. 그러니까. 어떻게 우리는 막 얽혀있다. 그러니까 거기서 잘한 애들을 뽑아서 브라질로 그 유학을 시켜주는 걸 포스코 재단에서 아마 했었었지, 그거를. 그때 너 브라질 갔어? 나 안 갔어. 나도 안 갔어. 아니, 잘 맞아.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초중고를 같이 나왔는데. 아, 너 초중고 선수야? 그거 몰랐다. 몰랐어요, 그거는. 준이가 이제 브라질을 갔잖아.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1년은 못 가서 그냥 그치. 진짜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. 괜히 그렇잖아. 어릴 때 그런지 한번 가고 싶은 욕망이 큰데. 뭔가. 근데 딱 왔는데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. 야, 중이 여기가 있더라고. 브라질 갔다 왔는데. 여기서 쟤는 한 3배가 뻥쭉 뛰어갔더라고. 아니, 승현이도 겁나 잘했던 애거든요. 전국에서 유명한 애 중에 한 명이었어. 근데 얘가 이렇게 눕혔을 정도면. 그래서 와, 진짜 뭐 제께서 주거나 아니면 줘서 해도 지가 타락방 하든 크로스 올려주면 막 높은 애들 있어도 막 점프해서 막 머리 바꾸고 다 갖췄었어 그냥. 그게 브라질을 갔다 오고 나면 확연히 달라졌어? 나는 그렇게 느꼈어. 더 대단한 게 뭐냐면은 노력도 많이 했어. 그 갔다 온 친구들끼리도 주영이에 대해서 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. 거의 뭐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고 철저하게 진짜 약 1년에 여기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영이 봤을 때요. 그때 봤을 때는 그냥 좀 주영이가 좀 까만짭짭했거든. 근데 뭐 어떻게든 골은 넣는 선수였어요, 진짜. 골은 너도 잘 넣었잖아. 걔에 비하면은 그냥 그렇게 잘 넣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주영이는 그냥 스트라이크 기질이 있었어요. 야, 근데 그러면 승현이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20세 월드컵, 그리고 너 국가대표도 갔잖아.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아가며 박주영이랑 계속 같이 있었네, 거의. 주영이가 천재였다. 대회 이거 웬만한 우리 또래나 그 몇몇 사람들 알 텐데 금강대기 예선전이었을 거야. 금강대기 예선. 그래서 주영이가 발목이 좀 안 좋았어. 그래서 막 테이핑도 하고 막 진짜 좀 약간 쫄룩쫄룩 거릴 때였는데 주영이가 아프니까 예선전은 안 뛰고 좀 회복을 하고 이제 본선 가서 뛰기려고 했던 거야. 근데 이제 시합을 딱 했어. 그때 막 좀 관중이 좀 깨였어. 사람들이 박주영 보려고. 소문이요. 우승하고 나서 이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다. 막 이제 어떻게 돼? 전반 1대1인가? 2대1 났어. 2대1로 났는데 경기력이 안 좋았다. 지고 있었던가? 이겼지. 이겼던 것 같아. 나도 뭐. 열심히 뛰었으니까. 승현이가 다 후두르고 다닐 때였거든요. 진짜로. 경기력이 생각보다 안 좋았단 거야. 감독님도 좀 솔직히 좀 그랬을 수도 있잖아. 와, 좀 막 주영이 좀 선보여주고 싶고 이랬을 수도 있잖아. 그치, 그치. 감독님이 주영아, 너 되겠어? 이랬고. 주영이 또 된대. 거기 또 뭐 하겠다고 하니까 캠핑 막 감고 근데 주영이 딱 들어왔어. 딱 들어서 주영이 와 이제 와 하는데 와 하는 거야 이제 와 나왔다. 등번호 10번 이렇게 한 15분 뛰었나? 17분인가? 아 내가 볼 때 20분 채 안 됐어. 헤트트릭을 17분 만에? 그러니까 시작 끼고 핀 튀고 삐 가고 뻥뻥뻥
뭐 어떻게 하다가 뭐 나도 도왔겠지 물론. 어, 그래. 아니, 나도 화냈겠지. 네가 다 도와준 거. 아니 그러니까 세 골 놓고 한 17분인가 18분 돼서 나가더라고. 근데 주영이가 아 이것도 아니야. 감독님이 빼. 감독님 그냥 뭔가 쇼 보여주듯이. 약간 제 입 그거 보고 이제 관중은 난리. 이제 박주영의 이미지가 괴물이다. 아, 괴물이다. 더 그치?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내 생각인데. 그 내가 봐도 괴물이었거든. 근데 박주영 하고 있지만. 승현이가 진짜 유명했어 그 당시에 진짜로. 10번 박주영도 있지만 이승현이 중간에서 해주고 빠르고 막 했었던 그 역할이 우리한테는 더 많이. 그 감독님이잖아. 그래서 청구고 홀르는 스트라이커도 잡아야 되겠지만 원래 그 조력하는 애 잡으라 그러거든. 멘토에 붙여버려. 철순이 같은 애 붙이는 거야 얘한테. 맞아. 어 그런 존재였어 승현이는. 그랬어. 좋지, 고맙지. 고맙지. 어떤 말 해주나 계속 듣고 있었는데. 어. 또 다른 뭐 경기 없었어? 너가 카드캐리 했던 경기 없어? 그것도 대구 MBC 때, 이거는 전에 우승할 때. 우승할 때. 네, 네. 우리 수원고랑 할 때인가. 수원고. 그때 내가 헤트트릭을 했어. 뭐 헤트트릭을 하면, 오늘 몸, 폼 좋다. 한 명 더 있네. 박주영 대표.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긴 해.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같이 했었던 그 시절 박주영을 모를 수가 없었죠. 소문 너무 많이 들으니까. 그때 아마 우리 대표팀 그거 상비군 끝나고 난 다음에 한양대랑 우리랑 경기를 한 번 또 한 적이 있어요. 대회에서. 너 기억나지? 기억나지. 8강전. 내가 골 넣은 거 기억나지? 야, 내가 빌드업 좋다. 이렇게 싹 끌고 오지. 우리가 지고 있었다고. 한양대학교한테. 근데 얘도 4학년 경기를 1학년 때 뛴 거고 저도 4학년 경기 1학년 때 뛴 거고. 근데 이제 보면 알잖아 반가운 거야. 맞아, 맞아. 한양대학교 워낙 잘하는 학교니까. 충북대학교는 약간 그런 거지. 이기면 본전. 한 번도 그 충북대학교가 경북대에서 4강을 든 적이 없는데 4강을 들게 만든. 더군다나 얘가 넣어서 내가 넣고 세레머니를 아주 크게 했던. 일단 고 제 칭찬 해주고요. 나는 프로를 못 가고 나는 민포조선에 갔잖아. 너는 프로 어떻게 가게 된 거야? 나 그 경로는 잘 모르니까. 그때 이제 청소년 대표팀 세계대회 나갈 때였잖아. 막차 타고 갔어요, 저는. 뽑힌 거예요, 그 상비군에서. 네. 뽑힌 거야. 그래서 박정현이랑 같이 세계대회 나간 거야. 나갔죠. 승현이는. 나는 못 나가고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계대회 가면은 이제 각종 이제 스카우트들이나 에이전트들이 보잖아. 그리고 이제 딱 왔는데 이제 에이전시가 이제 계약을 하자고 했고. 거기다 또 그때 청소년 대표가 엄청 이슈를 많이 받았었지. 박주영 선수도 있었지만 백지훈 선수도 있었고 김진규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승현이도 있었고 그 황금 세대가 있다 보니까 워낙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. 그때가 재밌었어. 메시가 있을 때였어. 그래. 메시랑 같은 호텔에 있었었어. 그때 봤어? 실제로 봤어? 봤지. 같은 식당에 있었는데 식당에 막 기자들이 엄청 많았어. 우리나라도 엄청 주목할 때야. 근데 어땠어요? 그때 딱 대표팀 처음 딱 발탁됐을 때. 그러니까. 우리가 그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에 누굴 알았겠냐고. 촌놈처럼 나가서 막 오, 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. 그치? 애들이랑. 아니, 너무 떨렸을 것 같다. 진짜 너무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. 아까 말한 에이전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얘기가 있다. 그럼 너 1학년 맞추고 간 거야? 아니, 2학년 하고. 그 당시에 한양대학교의 그 날고기는 선배들 사이에서 경기 뛰고 2학년 때 끝나고 프로에 갔네. 그때 부산아베크는 그 날고기는 선수들 다 있을 때죠, 그때. 오늘 UMG 나와서 저하고 같이 우리 라떼는 이런 코너거든요. 네. 이제 우리 옛날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, 오늘? 근데 일단 연구랑 일단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니까 좀 옛날 생각도 진짜 많이 나고. 진짜 연구랑 그 있었던 얘기들 그다음에 내가 몰랐던 얘기도 좀 간간히 얘기하니까 아 맞네 그런 게 있었네 이런 얘기도 하고. 오늘 그 UMG 시청자분들께 우리 이승현 스타워터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또 자주 모시겠습니다. 아 자주 불러주시면 네. 아주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. 네 저 또 뵙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